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 보시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죠. 근데 하락폭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한때는 3% 이상가량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나름 그래도 좀 반등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불바다가 되어버린 미국 증시. 대형 기술주들의 큰 하락이 눈에 도드라지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훅훅 떨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그나마 약간의 희망이 될수 있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분석가 매튜 하일랜드가 공유를 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S&P 500이 차트이고 이 라인 차트가 비트코인입니다. S&P 500이 떨어지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버티죠. 버티면서 올라가려고 저점을 지속적으로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한때 장중 3만 3천 달러 였었던가요? 거기까지 떨어졌었다가 지금은 3만 5,840 달러까지 일단 그나마 약간이나마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사람을 정신을 빠지게 만들고 있는 비트코인. 이제는 좀 안정세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자, 한편 로버트 키오사키, 작년부터였었죠. 미국 증시와 이제 자산들, 비트코인과 금은 가격이 빠지게 되면 그때가 매수 찬스가 될 것이다라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최근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화색을 띄웠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폭락은 훌륭한 매수 기회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훌륭한 뉴스가 될 것이다. 당신의 수익은 팔 때가 아니라 살때 생기는 것. 나는 비트코인이 6,000달러, 9,000달러일 때 샀었으며, 만약에 2만 달러까지 떨군다? 그러면은 나는 추매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약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은 과연 2만 달러까지 떨어지게 될까요?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 증시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FOMC 미팅에서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시장을 좀 진정시킬 가능성이 많이 보인다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곤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민들의 은퇴 자금이 함께 떨어지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에다가 은퇴 자금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폭동 날수 있습니다. 자, 연준은 과연 어떤 제스처를 그리고 어떤 포지션을 취하게 될 것인가? 자, 한편 엘살바도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기를 최고의 매수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다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안절부절하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손해를 본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재선은 물 건너가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탄핵 이야기까지도 나오게 될수 있기 때문에 많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한간에서는 이런 음모론도 돌고 있는데요. 엘살바도르가 계속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자, 다른 나라들도 비트코인을 받아들일까봐, 이 달러 패권이 약화될까봐, 일부러 비트코인을 조져가지고 본보기를 삼는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정말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워낙에 세상에 나쁜 놈들이 많아서 말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인 메사리의 CEO 역시 비트코인은 지금이 매수 적기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의 MVRV 지표, 이 실현된 시장 가치에 대한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측정하는 비율이 지금 현재 1 미만이라며 현재는 매수 기회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2만 8천 달러까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3만 3천 달러 때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결국 2만 달러대도 보고야 말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약간씩 반등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투자를 늘려나갔다라고 하는데요. GBTC 93,521주를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의 역풍가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었는데, 그때 이제 딱 타이밍을 잘 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있는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 그 로스차일드가 이 로스차일드가 아니다. 지금 로스차일드는 옛날 로스차일드랑 다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냥 이 뉴스로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에릭 애덤스 뉴욕시의 새로운 시장 같은 경우는 약속했었던 석 달 중에 첫 번째 달의 월급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받았죠. 그 후에 계속해서 가격이 빠져가지고 지금 물려있는 상황인데,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자 뭐 이 정도쯤이야, 장기적으로 만회가 가능하다,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월급을 받음으로써 우리 뉴욕시가 혁신기술에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용기있게 월급을 암호화폐로 받게 된 뉴욕시장, 지속적으로 장투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온체인 데이터, 이 플랜 B의 예측이 나가리가 되고 난 후에 특히나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불신을 표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딱 골라가지고 분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비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글래스노드가 제공한 온체인 데이터에 의하면 비트코인 고래 지갑들이 보유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던지면서 1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고래 지갑 숫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이 말인즉슨 고래들이 하락장을 견딜 의지가 없다, 다 던지고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암시를 한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좀 무리한 것을 바라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고래들은 팔고 개미들은 사가지고 이 물량의 탈중앙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온체인 분석, 찰스 에드워즈 캐프리올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다이나믹 레인지 NVT 네트워크 밸류 투 트랜잭션 지표가 지금 현재 과매도를 암시하는 가치 영역에 진입했다. 이것은 바로 최근 하락 국면의 끝을 알리는 신호일 수가 있겠다. 지난 2년 동안에 해당 지표는 가치 영역에 진입한 것이 딱 두 번밖에 안 되는데, 첫 번째로는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 금지, 두 번째로는 이 전염병 창궐 등의 이슈가 터졌을 때, 그때 떡락했을 때 딱 두 번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제대로 과매도가 되었다. 조만간에 이어지는 하락이 끝나게 되지 않겠느냐,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의 움직임들 그리고 의견이 다른 몇 가지의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어제 오후 7시 15분경에 2,805개 정도가 되는 비트코인이 미국 제미니 거래소로 입금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던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 후에 몇 시간이 지난 후에 11,303개의 비트코인이 또 거래소 밖으로 출금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들, 이런 상황 속에서 간만에 저도 다른 비트코인 유튜버들, 분석하는 유튜버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예전에는 꽤 자주 봤었는데 최근에는 좀 제가 게을러져가지고 이제서야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 자부터 첫 번째로 크라운 분석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상황이 안 좋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4만 달러 근방까지 좀 반등을 한번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을 내놨었고요. 문제는 이 반등 후, 반등 후에 반등이 어디까지 오느냐. 예를 들어서 4만 달러를 넘겨서 4만 5천 달러까지 간다라고 쳐도 이전보다 더 낮은 고점을 만들고 떨어져 버린다. 특히 4만 달러, 39,317달러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완전 개박살 이제 하락장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비트코인이 그래도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면 이 자리, 382 자리에서 이제 더 높은 저점을 만들고 올라가는 시나리오, 그래서 반등 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냐가 이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레시오 라스타니 같은 경우는 마지막 업데이트가 3일인가 4일 전이었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하락장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참 아래로 내려왔죠. 그래서 알렉시오 라스타니가 봤을 때는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장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준비해본 이 니콜라스 멀튼 데이터 대시 분석가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달 전부터 비트코인이 3만 달러 근방까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하락장의 시작이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하락은 큰 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뭐 29,000달러, 28,000달러까지도 오게 될 수 있겠지만은 거기서부터 반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부터 비트코인 포지션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서두를 필요는 없이 일단 연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본 다음에 이제 포지션을 잡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 뭐 거의 분석가 중에 유일하게 계속해서 이 불장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석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적중률이 꽤 높았다라고 볼수 있는 니콜라스 볼튼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플랜 B도 작년에 꽤잘 맞췄었다가 마지막에 뒤집어졌었죠. 자, 과연 니콜라스 마르틴의 분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부디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 상승장이 더 재밌습니다. 재밌고 즐겁고 기분도 좋고 그런데, 자, 하락장은 이좀 그래요. 무겁고. 자, 물론 제대로 돈 벌고 싶으면은 하락장이 이 최고죠. 하락장. 앞에서 로버트 키오사키가 이야기한 것처럼 쌀때 줍줍 해가지고 들고 있으면은 올라갈 때 신납니다. 자, 여기서는 비트코인 단기 분석도 잠깐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이클 반데포페 분석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리액션이 괜찮았다. 이런 식으로다가 올라가면서 반등을 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물론 그렇게 되려면은 최근 33,000달러대로의 하락이 바닥이 될수 있으려면은 최소한 단기 바닥이 될수 있으려면은 더 높은 고점은 만들 수 없을지 몰라도 더 높은 저점은 꼭 만들어 줘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켜졌을 때 비트코인은 비로소 반등을 꾀할 수가 있겠죠. 자, 부디 힘을 좀 내줄 수 있기를 바래 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게시글을 더큐멘팅 비트코인이 올려가지고 한번 가지고 봤습니다.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심하고 그 등락폭이 굉장히 큰 자산이죠. 자, 과거에 비트코인이 400달러 아래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이 언론 매체에서 뭐라고 했느냐? 비트코인이 최고점보다 60% 하락한 40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2014년도에 나왔었고, 자, 그 다음으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2018년도에 비트코인이 4,00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이럴 수가, 비트코인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죠. 자, 근데 최근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맙소사, 작년 9월 이래로 가장 낮은 가격대다,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보시면 어떻죠? 400달러, 4,000달러, 4만 달러. 그 단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40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이런 식의 패닉 기사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면서 이제 상황을 조소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떨어질 때마다 오도방정을 떨고 있는 언론. 그리고 그 후에 보란 듯이 상승한 비트코인.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전 골드만삭스 회장이 최근에 CNBC와의 인터뷰를 가졌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더욱더 나은 암호화폐에 대한 진화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합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암호화폐는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 양반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금방 사라질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펀더멘털이 강해지면서 성장하자 의견이 점차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크립토닷컴이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인구가 올해 말까지 10억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2020년도 말에 1억 600만이던 세계 비트코인 사용자가 1년 후에는 2억 9,500만까지 2.7배 증가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10억 명을 넘어서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와 동시에 올해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화폐로 받아들이는 국가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 또한 내놨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특히 사람들로부터 비트코인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가격이 빠지지 말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은 후에 안정세를 먼저 보여줘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고래가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이또 다른 온체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약한 손들, 이더리움 개미들이 이더리움을 던지자 비거래소 상위 10개의 고래의 주소가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쓸어 담으면서 역대 최대치까지 보유량을 올렸다라는 소식이죠. 한편 이더리움 재단 같은 경우는 가격 꼭대기에서 다시 한번 대량의 이더리움을 팔아치웠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이더리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올해 준비가 되고 있는 1.0과 2.0 병합 결과에 따라가지고 크게 좌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솔라나 같은 경우 주말 동안에 다시 한번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엊그제 잠깐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었죠. 이 소나다 시스템 빨리 개선을 해야겠습니다. 제대로 안 고치면은 고란합니다. 아래로 계속 쏠 수밖에 없어요. 하루빨리 기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 밭에 오렌지 주스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만 저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